자, 존경하는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? 어제 그 여기저기 쏘 달아 다니느라고 어제 좀 피로가 좀 누적이 돼가지고 오늘 일을 슬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택시만 살것 같으면 이게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또 유튜버로서 또 이렇게 영상도 다음으로 대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은 건강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를 좀 오늘은 설렁설렁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 말씀으로 입금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설라문에 이를 설렁설렁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밤안 깊어가고 임종노을 사라지면 딩디리딩디리딩디리딩딩 흘려보니 내 청춘이 눈물 속에 떠오른다. 달래보는 상처뿐인 이 가슴. 태백의 서쪽으로 조금 남았던 이 태양빛마저 사라지고 이제 거리에는 하나 둘 상가에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태백도 이제는 그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이제 정말 봄이 온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운전을 안전하게 알흠답게. 아유, 차를 꺾자마자 손님이 타는구나. 껐어요. 아니, 앞에만. 아, 네네. 앞에 태백 PR 좀 하려고. 이것도 손님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. 왜냐면 중요한 대화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이 앞에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러고 나서 해야 돼.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전방에 유튜브로 과속하. 목소리만 나지, 목소리 나와도. 야, 참. 근데 이 태백이라는 데를 우리가 또 사실 자꾸 알려야 돼요. 알리고 강조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지금 외지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등산도 많이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. 알리지 않으면 안 온다니까. 우리 잘생긴 사나이들
나가서 지금 근무하시겠지만 태백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. 네. 어디야? 전라북도 태백이야 막 이러다니까. 그 태백 사람들은 다 태백을 왜 모르겠어 이러지. 근데 안 그렇다니까 그게. 널리 널리 PR을 해야 돼. 그 내가 하도 이제 퍼날랐더니요 태백에 저 오는 사람 중에 내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. 태백산에 와도 어? 어 이거 많이 봤는데 도깨비 아 반갑습니다 이러고 또 식당에 같은 데서 밥 먹고 내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도깨비가 이 집 소개해서 왔다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이 집에 자꾸 나오라 그런데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닭갈비 장군 닭갈비 저쪽에 계신 분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. 좀 부탁드릴게요. 지방 유튜브를 좀 도와주셔야지. 그런 거 잘 안 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네. 구독 칵 눌러주면 돼요. 네. 네. 부탁드립니다. 댓글까지. 이야. 뒤에 계신 분이 멋진 분이네 이제 보니까. 저 일부러 광고도 끊지 않고 바로 계속 보거든요. 이야 찐팬이다 찐팬. 그야말로 이야 찐팬. 감사합니다. 제가 피시하면서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. 아유 고맙습니다. 이거 야 정말 늘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진짜 고맙습니다. 아이고 참 이렇게 또 고마운 분들을 만났네. 네?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찾아 헤매인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. 자 오늘은 태백도 모처럼 날씨가 따끈따끈했습니다 여러분. 에, 또 내일은 날이 좀 추워진다 그러던데 기온 편차가 심한 이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는 있지만은 뭐 운동도 좀 이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다 보면은 안됩니다 여러분.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이고 손을 번쩍 예, 이제 한번 봤다. 제가 한번 해. 아, 됐다. 예,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예. 그 돈 3천 몇백 원 때문에. 그거 잘 알아야 돼. 됐거든. 신고하기 전에 그냥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한국 시행 아파트요. 예.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자,
하시다가. 야, 아이고, 이거 뭐. 야, 좀. 그 시간만 봤죠? 예. 조사하고. 근데 태백10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에요. 다른 데도 갖고 뭐. 뭐 여기보다 낫겠지만은 네.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. 특히 우리 동네 들어가는 그 시행 아파트 있잖아요. 예예. 아, 이렇게 태백 시간이 엄청 해요, 형. 정당에 연속으로 방지편이 사람이 안 보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고. 제주도 저가 전부 다 이리 보면 그죠? 먹고 사는 제주 보면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힘겨운 거야 사실은 네. 그 창피하니까 말할 수도 없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우 쟤 뭐야? 못 건네 가지고 저 검은 애 있고 저러고 지금 잠깐 날아간다 이거죠. 안 보인다. 특히 이거 비 오는 날 보는 예. 잘 보여요. 예, 안 보여요, 안 보여요. 예. 요전에 그 저기 그럴 수밖에 요즘은 전에는 합의가 되면 그냥 안 들어가고 끝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예. 요즘은 일단 담을 한 달이라도 살아야 돼. 아, 그렇죠. 예. 이제 합의서가 이제 그게 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좀 선처가 되지. 소문에 가면 좀 안전 소리도 들리고 안 좋은 소리요? 네. 아 그러셨고. 네. 뭐 12년의 그리움. 전방에 철도 건널이 있습니다. 주의 운전하세요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속기가 기나 이거?